작년에 포기하고 싶은 하고 싶었던 일도 올해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2021년도 자 GT 분들의 이제 운세를 말씀드리자면은 자 26세 병자생 여러분들은요 올해에는 시험 운도 좋고 이분들이 간운도 들어와 있어요. 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자 자격증 시험이나 내가 뭐 이런 시험 같은 거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쪽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. 한번 열심히 올게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GT분들이 조금 이제 막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자중을 하셔가지고 말씀도 언행도 좀 조심하시면은 올해는 이제 구설 시비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38세 갑자생 여러분들은요. 그동안 좀 작년에는 좀 안 좋았을 거예요. 올해는 좋은 운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도약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금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자, 올해는 기인이 다 따르는 해이기 때문에 작년에 포기하고 싶었던 일도 올해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올기에는 주변에 이제 지인이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런 대인 관계를 잘 이제 성량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하시면은 관계 유지에도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. 자, 50세 임자생 여러분들은 자,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부지런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움직이시면은 좋은 일이 이제 생기실 것 같은데요. 특히 우리 이제 GT 여러분들 성향이 좀 급하시거든요. 급하시니까 돌다리도 이렇게 두들겨 가라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. 조심조심 한 걸음도 조심조심 해가지고 두들겨 가시면은 금전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도 다 내가 이제 쓸 만큼 이렇게 모이는 운세이기 때문에 내 관리, 본인 관리만 잘하시면은 올게도 무탈하게 잘 지나갈 것입니다. 자, 62세 경자생 여러분들은 신축년 오늘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운이 상승하는 걸로 보이시거든요. 그 무슨 일을 진행, 사업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실 게 있으면은 상반기에는 조금 이제 분석하는 그걸로 보시고 하반기에 이제 추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GT생 분들은 자, 올게 건강운으로 해가지고는 뇌질환이나 이런 쪽으로 좀 신경적으로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으시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 또 이제 장거리 운전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하셔가지고 집중을 하셔가지고 운전을 하시면은 이제 나쁜 거는 좀 피해갈 수 있는 신축년 한 해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GT 여러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올해는 GT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자, 대박나는 신축년 한 해 되길 바라겠습니다. GT 여러분들도 뭐 대체적으로 다 운이 좋기 때문에 건강만 잘 챙기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